참가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심편에 가신 분들 여러분 선택이 아마 앞으로 남은 여러분 인생을 굉장히 크게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이 누구에게나 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대학이지만 들어와서 본인이 노력하고 본인의 노력에 따른 성취를 이뤄내지 못하면 졸업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인근의 다른 대학들을 가서 보시면 일단 지원하는 학생들을 성적 순으로 지원할 때부터 아예 줄 세워서 잘라버리죠.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데려갑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내놓는데 만약 그 학생들이 원래부터 대한민국 상위 5%에 드는 학생이었다면 데려가서 교육을 시키고 사회에 반응시켜놨는데 역시 대한민국 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 교육기관이 잘한 거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상위 5%에 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교육을 시켜도 대한민국 상위 5%에 드는 경우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육기관 자체의 본연의 역할, 교육 기회를 부여받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열어주는 그것이 교육기관의 본래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그 교육기관의 기본적인 기능에 맞추어서 본인이 성취하고 노력해야만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 대학 학사관리 시스템은 굉장히 엄격하고 또 어느 누구에게도 빈틈을 주지 않는 그런 그 단단한 학사관리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입학하기 굉장히 쉽지만 졸업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대학입니다. 부단한 노력의 결실로 졸업하시는 학우 여러분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신편입하시는 학우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국방송대학교는 많은 지식과 살아가는 지혜를 주는 평생학습 국립대학입니다. 저는 1999년 중문학과 3학년에 편입학으로 첫 발을 디뎠습니다. 또 농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그 영어 영문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那从现在开始，新插发生的orientation，谢谢大家。 좋은 일을 이루어가지고 오늘 일요일입니다. 저희들 틀려보시고 안식기도를 보고 정말 편안히 쉬는 날이죠. 며느리를 찾아보고 동료들 모두 기다리고 너무 탐이 나서 일단 참석했습니다. 그거 짠 거지네. 오늘 한 번 감사합니다. 신편입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졸업하신 4학년 졸업생 여러분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네, 계속해서 학업을 하고 계시는 재학생 여러분 네,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요, 호리자, 무리야, 낙지자라 그런 말이 있었죠. 그것을 좋아하는 자는 그것을 즐기는 자만 못하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공부를요, 학점을 따기 위한 방편으로만 공부하실 게 아니라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외국어를 접해나가는 즐거움을 스스로가 발견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남고들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배움을 즐길 수 있고 자신의 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앞으로 인생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봅니다. 자, 선후배, 자, 선배님, 선배님 마주서 주시기 바랍니다. 언니 빨리 오세요. 자, 선배님들. 자, 자, 졸업생 분들과 4학년 선배님들 다 같이 이제 차렷. 자, 경례. 네. 자, 다 같이 축하 인사 함께 졸업 선물 굉장히 있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재학생들은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저희 강호규 선배님부터 간단한 졸업 소감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님, 우리 동무 선배님들 준비. 예. 오늘 동문 선배님들께서 또 이 졸업생분들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또 따로 선물을 하나 더 마련했다고 하시네요. 역시 동문 선배님들의 사랑이 참 깊은 것 같습니다. 자, 동문 선배님들의 선물 증정이 있겠습니다. 같이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평점은 높을 텐데 제가 후소배로 자, 그러면 졸업생 이제 소감을 한 분 한 분씩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호규 선배님으로부터 먼저 간단한 졸업 소감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네, 축하를 많이 해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 바꿔보니까 좋네요. 그죠? 근데 우리가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받는 게 좋다면 저는 주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이 나눔을 가지면서 아까처럼 뭐 지식 봉사도 하시고 이러는데 이걸 조금 더 좀 크게 해가지고 우리 동문들이 앞으로 중화중문과가 나눔의 어떤 메카로서 그렇게 한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봅시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네, 선물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ING일 때는 하세월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The End 하고 나니까 찰나 같네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졸업해야 되는데 늦깎이로 이래 졸업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3월 되면 한창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원래는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나 이러고 있습니다. 10회생 여러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젊었을 때 공부가 항상 좀 부족해가지고 언제 하나 하다가 통대 문을 두드려가지고 이렇게 늦게 시작했는데 언제 이렇게 또 졸업을 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끝나고 나니까 이제 뭘 하지 하는 생각이 또 들어서 앞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또 공부 한번 또 개척해보려고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라는 게 4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게 좋아서 참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었는데 참 짧게
동학들을 만나가 친구 같은 동학들을 만나서 재미있게 너무 즐겁게 공부보다는 참 인연의 중요함을 나는 또 느꼈습니다. 주어진 시간만큼 확실하게 즐겁게 공부하시면서 노는 것도 확실하게 노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4년이 되게 빨리 간 것 같아서 시원섭섭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축하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1학년 차렷! 경례! 네, 4학년 회장이신 예. 유병호 회장님이 나오셔서 꽃전달이 꽃전달 하시겠습니다. 네, 이춘주 신입생부터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제가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멘! 네, 2학년께서 꽃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용곤 편입생부터 간략하게 네, 인사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2학년의 편입 박용곤입니다. 선배님들 이렇게 환대해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2학년 편입생 장세진입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희입니다. 710 게티입니다. 아무튼 좀 중국어 좀 배우려고 왔는데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학년 천인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경례. 성함이 이동재 편입생. 예. 인사말 좀. 성형 편입생 이동재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지원을 했는데 예, 환영식 해줘가니까 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끝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재성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참석해서 너무 기쁘고 많이 보듬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선배님들 많이 도움 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네, 2학년 자리에 계신 분들 네, 바깥쪽으로 좀 봐주시고요. 한번 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학부님 인사 7명입니다. 반갑습니다. 4학년 장병호, 이동수, 김영순, 전정수, 송혜정, 원지훈, 이상 12명입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등지고 서서 인사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렷! 경례! 대학생분들은 박수로 함께 합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 앞으로 신나게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리 앉아주십시오. 김혜정님, 남현 부회장님, 김수윤 학님, 청도 4학년 임명순 학부님, 4학년 손혜정 학부님, 3학년 정명혜 학부님, 3학년 전동화 학부님, 그리고 학년 부장으로 맡은 우리 둘 4학년 원지윤입니다. 네, 김준호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면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학생 회장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김수현 학부님이 3학년 지금 부회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4학년이신 총무 이명순 학부님, 그 다음에 회계이신 손혜정 학부님, 그리고 감사이신 정명혜 학부님,
다음에 카페지기 전동화 하거든요. 예. 그냥 얼굴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자, 보이장 홍은주 선배님이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하신 지형태 선배님이십니다. 어디 갔어? 지시 오빠의 금방 있었는데. 아, 지금 잠깐 자리를 비우셨는데요. 자, 사무국장 이상열 선배님이십니다. 예, 네, 총무이신 전태옥 선배님이십니다. 자, 올 한 해 동문회나 저희 재학생들을 많이 도와주셨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1학년 다시 한번 회장 소개해 주세요. 1학년 회장 이춘주 하부님. 총무 이선란 하부님이십니다. 2학년 박용곤 하부님. 네, 그 다음 2학년 총무 장세진 하부님입니다. 3학년 회장님이신 김수연 하부님이시고요. 총무님이신 신주영 하부님이십니다. 4학년 회장님이신 김태도 하부님이시고요. 네, 4학년 총무님이신 전정숙 하부님입니다. 12분 그 동학인들과 진실한 1년을 보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학년 스터디스터님이십니다. 전동화 선생님. 大家好晚上好 전동화입니다. 지금은 3학년이고요. 이제 앞으로 2학년 하부님들이랑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스터디를 맡게 됐는데 솔직히 같이 배워가면서 하는 마음으로 하게 됐고 또 한 1년을 먼저 다닌 선배로서 같이 이제 배우면서 하고 싶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진워 공시우이 이소포서칭부이 남다운 이소한은지 전문하이스 농지이 왜가니 관지 我蜀山烟还是一个你大家好我叫崔龙家 회장님 반갑습니다. 大家好，我叫游冰武，我介绍一下我们中文系的总务。各位嘉宾晚上好，我介绍一下，我叫林荣顺。 是放送通信大学，是年级的学校，也是学生会的美女总部。我喜欢汉语，喜欢她美丽的声调，而且通过学习汉语也认识到了很多好人。 这位丰都翩翩的男士是我的同学金佩朵，能向大家介绍我的同学，我感到很高兴。大家好，晚上好，我是中文系四年级的代表金泰斗，谢谢你们，我在这里为所有谁参加。 今年一年，我会尽最大的努力，给我你们服务。在中文系的科目当中，我最喜欢的
学东洋哲学，因为可以学我的修养与内涵更上一层楼。希望在最后一年里，修后更加丰富，学历更加发展。咱们互相学习，互相帮助吧。 好，中国是，中文系，中国系的一朵花呀，张同学。我叫张苗，我们中文系最值得骄傲的是同学间的关爱。 学习汉语虽然重要，但是先要做的是同学间的和睦相处，就像我们四年级一样。希望今年比那一年都幸福快乐。最后介绍一下。 帅气的新娘，大家好，我叫金俊佑，我来介绍一下，我是四年级学生中最小的，可是，我前面的帅哥们还有美女们都是说好我想说的，所以我想给你们新年问好，我希望。 在这里的我们同学们都身体健康，工作顺利，还有恭喜发财，最后好好学习，谢谢。 안녕하십니까. 저희들 이쁩니까? 네. 이쁘면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아, 저희들은 그 선배들께서 자랑스럽게 그 읽어주신 중문학과 포항시 중문학과 3학년 인사 올리겠습니다. 리정 찡리 환영 광림. 아. 저희들 준비한 곡은 그 중문학과의 교관 천민밀입니다. 이거 다 아시니까 크게 박수 쳐주시고 혹시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저 요 밑에 2층 돌잔치에서 금방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장이나 이런 게 좀 있는데 하여튼 이해해 주시고 이게 포항의 소녀시대 맞습니까? 시작. 중원시 李正，敬你，我爱你。